이사지에는 여기가 지금 어디일까요? 내가 어릴 때 네. 학교 가던 길입니다. 고향이시죠? 고향길,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고향길을 보시면서 회상에 잠기는 그런 네. 장면. 여기 보면 정치 지도자란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성향을 바탕으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을 가르쳐 이끄는 사람이라고 한다던데 따라가기도 숨이 찬데 뭘 지도하고 가르치나 이게 제가 지도자라는 말 너무 싫어해서요. 아 지도자라는 말 너무 싫어하신다. 네, 이게 국민들을 잘 따라가기도 어려운 존재들 같습니다. 앞서 끌어가고 지도한다는 말 자체가 너무 싫어서 평소에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후보님의 어록을 읽다가 어록이라 할 건 없고요. 어록. 평소 하던 얘기들 중에 평소 하던 얘기 뽑았는 모양입니다. 네. 네. 박영선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다가요. 네. 제목을 좀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느 날 성광처럼 선문 명답. 네.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마음에 드세요? 네, 저도 그 말씀을 이제 전에 듣고 아 정말 기발하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 원래 딱 선문답이 떠오르는데 명답 딱 들어있어서. 참선을 하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대화. 네. 선문 명답 그거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네. 이 칭찬만큼 명답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네. 정치를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뭐, 형식적인 정치는 2005년부터. 2005년. 2005년 7월에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후보님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아마 2006년이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성남의 중앙공원, 네. 거기 벚꽃이 만개했던 맞습니다. 시절이었어요. 네. 근데 선거 지원 유세를 갔어요. 지원하러 갔는데 후보님이 사모님 김혜경 여사하고 두 분이 같이 굉장히 얌전하게 오셔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 저는 그 소문에 듣던 거하고 달리 굉장히 얌전하시다. 두 번째는 보통 선거 때는 그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후보는 후보대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바쁘니까. 그게 효율적이니까. 네. 근데 두 분이 같이 계시고 계속 두 분이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실제로 맞습니다. 그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선거 운동은 주로 중앙공원하고 네. 그 삼성 프라자, 요즘 AK 프라자라고 불리는 곳에서 주로 했는데요. 저희는 실제로 그 부부는 거의 예외 없이 같이 다녔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러려고 합니다. 계속 붙어 다니시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즐거운 순간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재명이란 사람 네. 어떤 사람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다섯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고향 안동에서 국민학교,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시절 행복하셨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행복했던, 가장 인생에서 화려했던 시절 같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남이라는 낯선 곳에 왔는데 남들은, 친구들은 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데 중학생, 네. 중학교에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공장에 다니는 사춘기 소년 이재명.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노동 변호사. 네.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시절.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성남시장. 그리고 다섯 번째가 경기도지사. 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나눠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했을까?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사춘기 소년 이재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니 아들을 또래 아이들은 다 학교 보내고 중학교 가는데 아, 우리 애는 공장 간다? 아, 엄마 굉장히 가슴이 찢어지셨을 것 같고 그리고 과연 그럼 그 사춘기 소년 이재명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공장을 다녔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 딱 6년,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3년 그 시간 동안 공장 생활을 했는데 내가 좀 비정상 상태구나라고 느낀 거는 중학교이라서 고등학교 나이쯤 되는 그때고요. 그 이전에는 그냥 당연한 삶의 일부로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의 생각을 이해하게 된 것도 좀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쯤 나이가 될 때쯤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 손잡고 공장을 가거나, 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어머니 손잡고 보통 학교 가잖아요. 네, 학교 가는데 어머니 손잡고 공장을 갔는데, 그때도 너무 행복했고, 그러니까 또. 그때 왜 행복했을까요? 어머니 손잡고 다니니까. 어머니 손잡고 다니니까. 그리고 뭐 공장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견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막 밤 10시 넘게 또 새벽 2시, 보통 이제 철야하고 가면 새벽 2시인데, 그때도 이렇게 봉투를 붙이시면서 기다리세요, 저를. 아, 그, 뭐 맞아, 시장에 옛날에 그 시멘트 포대 털어가지고, 이제 뭐 신문지 이런 걸로 이제 봉투 적어서 파셨는데, 낮에는 화장실 지키시고, 저녁 때 오시면 이제 그것도 봉투 접으시고, 그럼 저를 이제 기다려주셨는데, 그 기다려주시는 어머니가 너무 정말 포근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사실. 아,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왜 그 시절을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신 건 왜 그런 거예요? 아, 처음에는 그냥 원래 사람 사는 게 이런 거보다 생각했고,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나는 예외적 존재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잠시 했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다시 살기로 마음먹은 순간이 있었죠. 그게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그쯤 되죠. 그러니까, 80년. 근데 그 공장이라는 데가, 지금 행복하셨다고 그랬는데, 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목걸이 만들면서 납땜질을 하셨다면서요. 근데 그거가 그러니까 그게 12살? 그게 이제 우리 제가 63년 12월생이니까 한 13살쯤 13살. 네. 76년 2월 3월이니까. 네. 그럼 13살 아이가 납땜질을 하면서 학교 안 간다. 아, 저는 굉장히 가슴 아팠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 제가 한 달에 3,000원, 그러니까 하루 일당 1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미 그 이전에 노동을 해본 일이 있거든요. 어떤?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루 200원씩 받고, 밭에 돌을 집어내는 일. 간척지에. 그 간척지가 어디예요? 아까 보셨던 그 초등학교 옆에. 안동에. 이제 거기 이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저희는 이제 수학여행들 현금으로 내고 못 다니니까, 미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다가 이제 수소문을 내가지고, 우리 5학년 학생들한테 일을 하면 200원씩만 주라, 애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수학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그 2년 전에 그 정도를 받았는데, 이제 성남에서는 100원으로 절반으로 깎인 거예요. 아. 그 석가를 했는데, 사실 지금 그려보면 황당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 시켜서 마블 펄펄 끓여서. 그러니까. 마블 김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그 장면 기억나거든요. 첫째, 제 상상만 해도, 와, 이게 건강에 너무 나쁜 거잖아요. 네? 마블이 이렇게 네. 수증기로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때 수증기로 올라와요. 끓이니까. 연탄불 위에 이렇게 깡통 같은 걸 놓고 끓이니까. 근데 그 염산을 옆에 놓고, 염산이 없으면 안 붙거든요? 염산을 묻혀서. 그 염산도 엄청 독한 거 아니에요? 독하죠. 그걸 묻혀서 끓는 납에다 집어넣었다가, 손으로 딱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이제 굳잖아요. 안 뜨거워요? 뜨겁죠.
그걸 견디는 게 일이죠. 그 손 좀 보여주세요. 손은 지금은 네? 멀쩡합니다. 여기 막. 아, 이거는 나중에, 그 다음 네. 세 번째 공장에서 가신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그 끓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요새 왜 그 사진에 나오는 소년 노동, 네. 그 어린이 노동. 근데 그 장면보다 더 참혹한 장면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제가 그 염산이 엎어져가지고 또, 이 바지, 네. 입고 있던 청바지가 다 굳어서 깨지는 장면도 제가 직접 겪었죠. 그 깨져버리더군요, 옷이. 아, 옷이. 네. 염산을 끼얹으니까, 청바지가 굳어가지고 부러지거든요. 그 같이 일하던 우리 그 누나들이, 그 누나들 나 15살 정도 됐겠죠. 근데 그때는 제 나이 되게 많은 누나들이었는데, 네. 그 누나들이 저를 부엌으로 싹 데려가가지고, 뭐 물 끼얹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게 몸에 이제 들러붙으면 큰일 나니까. 쏟아버렸으니까. 막 옷 벗기고, 그들 막 물 끼얹어서 씻어주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제가 제일 그런 것을 상상하면 네. 정말 가슴이 아파요. 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도시에 도시를 그러니까 시골에서 도시로 찾아와서 도시 빈민으로서의 1970년대인가요? 그렇죠. 76년 3월이었으니까. 1970년대 풍경이니까요. 네, 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철거민을 강제 이주시킨 성남이라고 하는 빈민 도시의 풍경이기도 하죠.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요, 어머니 손잡고 공장 가는 거가 어머니가 손잡아 주니까 좋은데 네. 그런데 내 또래 애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거를 보면 저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은 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처음에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난 원래 이렇게 사는 거고, 저는 원래 학교 가는 거지 생각했는데, 그 한 2, 3년 지나니까 그게 인식이 딱 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나는 왜 이랬지? 나는 왜 공장을 가야 되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나도 학교를 가야 되겠다 했는데, 낮에는 못 가는 건 아니까, 가정 형편 때문에. 그 야간 중학교로 가려고 했는데 그 아버님이 말려가지고 결국은 야간 중학교가 아니라 이제 검정고시 공부를 하게 됐던 거죠. 아버님이 말리신 아버님은 대학 중퇴를 하신 분이신데요. 공학 네. 고학을 해서 네. 별로 공부가 인생에 유용한 도구가 아니다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헛고생이다 이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말로 이런 걸 자꾸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버님들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신 네. 아버님은 좀 색다른 삶을 사셨는데요. 그러니까 매우 이제 당시로서는 고학력자이고 약간 뭐 고생은 하시긴 했지만 근데 주로는 농사를 지으셨는데 이분이 농사는 안 짓고 밭에 돌만 드러내세요. 그리고 동네 일만 해요. 동네 일 뭐 마을 길치고 무슨 뭐 아니, 집안 일을 하셔야 되는데, 동네일만 하시고, 동네 거의 뭐, 이렇게, 동네 모습 비슷하게, 스스로 어떤 장날되면 뭐 다 일 챙겨가지고 장날 대신해주고 뭐 이런 일들 주로 하셔서, 우리 식구들은 정말 이해를 못했죠. 성남에 오셔서도, 남의 집, 길을 다 쓸고 다니시는 거예요. 뭐, 그러다 뭐,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돈 천 원 이렇게 주는데, 좀 받기도 하시지만, 저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삶이었고요. 그럼 어머니께서 옆에서 그런 거 보시면서 좀 힘들어하셨어요? 기가 차했죠.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네. 경제활동은 시골에 있을 때는 거의 어머니가 도맡다시피 했고요. 먼저 집을 나가셔서 서울로 가셔버렸으니까 어머니 혼자서 먼저 아버지께서 네. 올라가신 거예요? 저희 형제 남매들을 어머니 혼자서 키우셨죠. 몇 년 동안. 그래서 사실은 애틋해요.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께서.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는 아들 이재명을
공장에 손잡고 보내시면서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제 그 애틋함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뭐 손잡고 학교를 데려다 준다는 생각 꿈에도 못 했고, 학교 근처에 있는 그 학생들은 어머니가 데려다 주잖아요, 학교를. 그렇죠. 네. 가까우니까. 우리는 뭐 6km 떨어져 있는 데니까요. 아, 6km 걸어 다니셨어요? 네, 걸어 다녀야 되니까 아직 꿈도 못 꿨는데, 어쨌든 성남에 와서는 저를 어쨌든 성공 찾고, 왜냐하면 공장을 다니는 아들, 딸 중에 제가 제일 어렸으니까. 아. 제 밑에 동생들 학교를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그리고 형제 위로는 다 공장을 다녔는데 제가 그중에 제일 어렸으니까 되게 애틋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러니까 데리고, 아마 이제 네. 좀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아, 이 녀석이 학교 가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를 돈 벌러 내보내니 거 가는 길을 아침에 손을 잡고 가셨군요. 네, 데려다 준 거죠. 아,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매일매일 가슴이 미어지셨겠네요. 그렇죠. 어머니 이제 저를 데려다 주다가 길에, 그, 왜냐면 성남시가 또 비탈길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니까. 네네네. 그 미끄러지셔서 이제 뭐, 다치기도 하시고, 그런 장면들이 많이 안타깝죠. 아, 저 때문에 제일 가슴 아팠을 거예요. 아까 어머니께서, 밤에는 봉투 붙이시고, 낮에는 화장실 앞에서. 청소해주고, 이제 화장실 이용료 받고. 아마 어머니도 여성이, 한 여성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 화장실을 지키면서 남정네들한테 사용료 20원, 그때 제 기억은 20원 받았거든요. 20원? 네. 네. 20원씩 이렇게 받고, 뭐 휴지 팔고 이런 게 정말 수치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어디 화장실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성남시의 상대원 시장이라고 있어요. 상대원 시장 공용 화장실. 아. 네. 거기 우리 가족들 3표였습니다. 아버지는 청소하시고, 어머니는 화장실 지키시고, 네, 여동생도 거기에 도와주고. 참, 그 어머니가 정말 생활력이 강하셨던 네, 것 같아요. 정말 생활력도 강하시고, 네.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자식들이 숫자가 그러니까 저게 7남매인데 다 걷어먹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농지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남의 농사를 지어주거나 뭐 산밭 산전을 일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로 힘들었죠. 저에 대한 기대도 꽤 많으셔가지고 어떤 기대가 있으셨을까요? 어머니는 네. 어떤 점쟁이 말 듣고, 얘 잘 키우면 나중에 호감한다는 말을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으로 믿지는 않으셨을 텐데, 심정적으로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럴지도 모른다. 저를 무한 격려해 줬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하는 모든 걸 지지해 줬어요. 어떤 것도.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뭘 만들거나 하다못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몰래 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다 그 표정만 보면 알잖아요. 네, 다 지지해줬죠. 네. 자신감의 원천은 어머니의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후보님이 그 이렇게 자신 있게 뭔가를 하시는 그것이 어머니의 네.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근데 그건 이제 배워지는 거잖아요. 삶의 태도인데. 제가 그 어머니 계실 때, 예를 들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도 저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다 믿어주셨습니다. 뭐든지. 믿음. 네. 그래서 뭐, 제가 불가능한 도전을 사실 많이 했는데, 그 불가능한 도전들에 대해서도 언제나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강력하게 저를 믿고 지지해줬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망은 믿음에 대한 결실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네. 없으면 시도조차 못할 테니까요. 네. 그러면 사춘기 소년 이재명의 삶은 그랬고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하고 대학교 가셔서 변호사가 되셨어요. 네. 변호사 되셔서 사법연수원에서 노무현 변호사의 강연을 들으셨다. 네. 네.
이제 변호사 되기 전에 변호사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네.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 아, 그렇습니까? 어떤 겁니까? 사실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가서 아 원래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랬죠. 드디어 해방이다. 아. 드디어 탈출이다. 이 서러운 노동자의 삶, 서민의 삶을 이제 벗어나서 제가 정말 출세했는데요. 첫 번째 출세가 제가 월급 8만 원 받았는데 7만 몇천 원. 세상에 등록금을 면제하고 한 달에 20만 원씩을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아, 그때 완전히 신분상승을 한 거죠. 처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여서 소위 개인적 영달이 네. 목표였죠. 네. 근데 이게 광주 민주화 운동에 속은 걸 보고 내가 그래서 내가 언론에 대해서 좀 과격한 생각을 갖게 된 이유예요.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전혀 반대로 인식했잖아요. 잘못 알고 네, 그래서 네, 그들을 네, 내 입으로 네. 비난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2차 가해에 가담을 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을 내 삶을 바꾸기로 일단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두렵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뭘 할 거냐. 속으로는 야, 사람이 뭘 놓고 변호사 순간 살짝이 나서 변호사 영업될 리가 없잖아요. 1년만 하면 전관 예우 받을 수 있다. 이런 유혹도 있고. 그랬죠. 전관 예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경력 있냐 없냐. 네, 네, 네. 그래서 6개월만 예. 해고 나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가면 나올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제 심정을 너무 잘 아니까. 아, 계속 그 길로. 그냥, 왜냐면, 따뜻한 방 안에 들어갔다 나올다고 마음은 먹지만 들어가면 나오기 싫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밖은 너무 추울 것 같은 거예요. 소위 인권 변호사, 노동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게, 25살이 개업을 해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두렵죠. 그건 좀 그래요. 네, 네, 네. 네. 개업할 돈도 없고, 버틸 돈도 없고 한데, 그걸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연 오셔가지고, 본인 활동 내용을 쭉 설명을 하시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그걸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굶지 않는 변호사는, 보통 보면 정관예우가 있는 변호사들이 잘 굶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결코 굶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안정된 삶이 보장된다. 걱정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자신감을 심어주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님 공통점이 그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로 시작했다. 인권 변호사. 네, 인권 네, 변호사. 네, 네. 네, 네. 노무현 대통령님은 어쨌든 그 측면에서 첫 길을 사실 열어준 측면이 있고요. 네. 본인은 모르시겠지.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정치를 하게 만든 분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죠. 아, 그렇습니까? 저도 그런데. 왜냐면 저는 전혀 정치에 네. 들어올 생각이 없었어요. 그것도 저하고 똑같아요. 네, 네. 제가 그거는 2005년도에 마음을 먹게 됐는데, 사실 2004년에, 그전에는 전혀, 운동은 평생 해도 정치를 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저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실용적인 사람인데, 제가 시민운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하고, 인권 변호 활동을 하고 했는데, 정치를 생각 안 해볼 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매우 유용한 수단이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직접 권한을 가지고 직접 행하는 게 제일 빠르지. 옆에서 잔소리 해가지고 뭐 이래라 저래라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생각을 해봤는데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거는 패가망신과 도둑놈 둘 중 하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는. 그렇죠. 그때는 돈 있는 사람이나 하고. 돈 있어야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네. 충성맹세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새벽에 줄 서가지고 세배 드리고. 그렇게 안 하면 공천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 이제 돈 네. 엄청나게 써가지고. 네. 떨어지면은 이제 거지 되는 거고. 이제 당선되면 그다음부터 본전 찾아야 되고. 다음 선거 준비해야 되고. 그냥 부정부패 저지르고. 맞습니다. 감옥을 가거나 아주 강한 도둑, 큰 도둑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걸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소위 정치개혁, 선거개혁. 그렇습니다. 진짜 위대한 네. 일을 한 거예요. 네. 돈 안 들게 선거하고. 맞아요. 네. 돈 돌려주고. 네. 나쁜 짓 하면 다. 네. 그래서 공정 경쟁이 가능한 정치를 만들어서 그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두 번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게 된 거는 바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내가 돈 안 드는 선거, 정치 개혁을 좀 해야 되는데 정치를 모르는 깨끗한 이미지의 대변인이 필요하다. 아, 그렇군요. 그래갖고 제가 안 한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요거 조금만 하다가 MBC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돌아가는 건 줄 알고 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못 돌아가는 여기까지 거예요. 여기까지 오셨군요. 네, 또. 네, 네. 한번 들어온 길에. 그러면 그 이재명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다? 한마디로. 제 길을 열어준 분이죠. 아, 길을 열어주신 분이다. 제가 그분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저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조금 여기 왔네요. 근데 그 변호사 시절에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1년 좀 넘게 변호사 생활하다 결혼했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 사실은 제가 원래 꿈이 있었어요. 제가 꿈이 꽤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는 냉장고에 과일을 신선한 과일을 넣어놓고 아무 때나 꺼내먹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은 그전에 이뤘고 그 다음에 꿈이 하나 돼 있었는데 네. 노가리에 생맥주를 시켜 먹는 게 꿈이었어요. 아 생맥 맥주를 좋아하세요? 아니 노가리에 생맥주. 아 그러니까 노가리에 생맥주 좋아하시네요. 네네. 오. 80년대 초에 맞아, 맞아요. 생맥주가 처음 나왔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500cc 한 잔에 500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저 뭐야? 노가리 요만은 10마리 1,000원.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도 시청 앞에 가서 그렇죠, 데모하고 그다음 맥주 마시는 게 네. 그게 그때.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먹었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주로 깡소주. 이래가지고 제가 저는 20만 원씩 지원을 받았는데도 사실은 잘 못 썼죠. 집안도 도와드려야 되고 뭐 이래저래. 사실 20만 원이면 작은 돈 아니었어요. 엄청난 돈이었죠. 네, 네. 그 당시에. 네, 그런데도 어쨌든 그. 노가리 생맥주를 시켜 먹는 게 꿈이었는데 네. 제가 변호사 개업을 하고 그 꿈을 이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너무 그 맥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네. 야,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인간이 된다. 이런 우리 그 어머니 말씀을 실천하기라고. 어머니가 네. 하라고. 니는 결혼을 해야 인간이 된다. 네. 그래서 제가 8월에 만난 분 중에서 결혼하기로 마음먹고요. 8월에 5분을 만났는데 그중에 세 번째 만난 사람인지 제가 지금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변호사 시절, 그 다음이 성남시장 시절이에요. 네. 그렇죠? 사실 저는 2010년 선거 때도 제가 지원 유세를 갔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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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 당선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아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성남이라는 곳이 또 분당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있구나. 근데 제가 주로 지원 유세 다녔던 곳은 분당이었어요. 맞아요. 분당. 저는 이상하게 자꾸 분당만 가라고. 맞아요. 거의 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아 근데 이거 가면 좀 분위기가 영. 좀 네. 그래요. 그래서 과연 당선 되실까? 그랬는데 되셨더라고. 분당에서는 접고. 네. 본시가지는 이겨서. 네. 조금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네. 근데 그때 실제로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네. 이제 저를 더 놀라게 한 게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모라토리움? 아, 뭐 이제 네, 그런 네.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실제로 그 얘기 하시는 거를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재명 네. 성남시장 목소리로. 아, 그러셨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모라토리움? 야, 이거 무슨 IMF 때 같은 그렇죠. 얘기인데. 예.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귀가 솔깃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충격요법을 쓰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게 또 저한테 충격이었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엄청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네. 이제 살아남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걸 뭐 정치적으로 파문을 이렇게 가지고 내 정치적으로 어떤 뭐 수학을 거둬야 됐던 게 아니고 제가 취임하기 전에는 알고 있었어요. 한 2천억 정도 결손이 발생해서
살림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직접 그 라디오에 나오셔갖고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다. 어? 뭐 그렇게 말하셨던 기억이 네, 그래서 제가 네. 당선된 다음에 인수위 과정에서 한 달여 동안 재정을 파악을 해보니까 무려 7천억 정도를 도로 갚아야 되는데 그거 갚으려면 임기 내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시민들의 평가는 아주 단순하잖아요. 뭐 했니? 이게 모를 거 아닙니까? 너 뭐 했니? 아, 저 빚 갚았는데요? 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알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갚아야 된다. 약 7천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데 이걸 갚으려면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예산 삭감은 주민들의 고통이잖아요. 뭐 지급하던 거 중단, 그쵸. 뭐 공사하던 거 중단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하면 욕먹는 건데 어쩔 수 없다. 7천억 갚아야 된다. 지금 나눠 갚아야 된다. 지금 당장 못 갚는다. 그 모라토리엄 같은 거다. 실제로 그 한 5천억 현금으로 갚았는데 4년 걸렸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때 그런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던 것이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국민들한테 각인시켰던 것이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되게 위험한 짓이었죠. 그렇죠. 아무나 못하는. 네, 매우 위험한 큰일 날 짓이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네. 다행히 잘 수습됐어요. 우리 성남 시민들이 잘 이해해 주셨고. 예산은 제가 한수 배운 게 바로 그겁니다. 아, 그래. 아, 하려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성남시장 하시면서 그 성남 아트홀. 네네. 아트센터. 아트센터. 네네. 네. 거기서 무슨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공연, 좋은 공연도 많이 하시고. 많이 네. 그런데 이제 저를 초대하셨어요. 네.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아마 아이다였던가. 네, 맞아요. 오페라예요. 네. 네. 초대하셨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아쉽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나기 시작했냐면, 성남 아트센터는 공연 때 무대 위로 막 관중들이 올라가갖고 무대에도 앉고 막 자연스럽게 막 한다. 이렇게 좋은 평가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비판하는 쪽에서는 성기만 때렸대. 개판됐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저가 가보고 싶었는데 네. 아, 못 갔어요. 네. 제가 문화예술정책에는 사실 지원을 되게 많이 했고요. 네. 품격 있게. 네. 규모 있게. 네, 이렇게 많이 바꿨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게, 지금도 아주 뭐 전국적으로, 호응이 높은데, 파크 콘서트, 중앙공원 아까 말씀하신, 거기서 하는데, 네.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데, 여름 정도까지 하는데, 토요일마다 만 명에서 만 오천 명 정도씩 모인 대규모 공연들이 있어요, 매주. 그런 생각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또 그 이전, 그, 경북 안동. 안동에서의 네. 그 자연 속의 삶이 매우 문화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예를 들면, 저 지금 바람의 맛을 압니다. 아, 바람의 맛? 네네. 가장 맛있을 때, 그때가, 예를 들면, 그 참나무 잎이 노랗게 변할 때쯤이에요. 가을. 아, 아니지, 봄에. 봄에, 참나무 잎이 좀 늦게 나요. 약간 다른 나무보다. 네, 저 늦게 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처음에는 약간 짙은 검은색에 가까운데, 이게 황색에서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서서히 바뀝니다. 그 타임이 있는데, 그 때가 바람이 제일 상큼하고 맛있을 때죠.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네. 감성적이시군요. 그리고 예민하시고. 네, 실제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악스러운 아니 보면은 문화 아트 이런 데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성남시장 하시면서 품격도 많이 높이시고 그래서 아 사모님이 음악을 전공하셔서 옆에서 이렇게 좀 코치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아 그것도 크게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그건 저의 기본 감성이고 이 기본 감성을 정책으로 만드는 거는 바로 되는 건 아니죠. 그 부분은 제 아내의 도움이 왔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제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계곡을 싹 정리한 거. 네.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오게 한 거.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건 사실 제가 화나서 한 거예요. 저도 사실은, 네. 저는 사실 물속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이게 혹시 정말 그런 전생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성남에 와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그 물이 어느 날 검은 폐수로 뒤덮이면서, 아, 예. 거기를 그 피레미들이 피해서 저쪽에 맑은 물 쪽으로 헤엄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네. 탄천이 그랬는데, 네. 탄천에 76년에 와서 거기 수영을 하러 많이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상대원 쪽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들이 점점점 짙어져가지고, 물하고 섞이잖아요. 그 하류 네. 부분을 섞여 나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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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물고기들이 그 외에는 많은데, 그 하류 쪽은 오염되지 않은 쪽만 헤엄쳐요.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그런 꿈을 꾸거든요. 오염된 물에서 수영하는 꿈을 꿔요. 제가 지금도. 그래서 물속을 제가 되게 매우 좋아하는데, 저는 바위돌을 보면 그 안에 어떤 고기가, 물고기가 사는지 대충 짐작을 하거든요. 네. 고기 잡기도 제일 좋아하고 하는데,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자연과의 교감. 그러니까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거칠고,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MBTI 검사를 하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음악을 하고 싶었고, 네. 그 다음에 음악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반대하셔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감수성이 많은 편이에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이게 좀 감정 기복이. 네. 있는 대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허부음. 네,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서 제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 감정 기복이니까 감정 기복은 누구나 있는데. 아니 근데 그걸 그게 좀 표현하는 심하게 표현을 하는 억누르고 감추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감추고 억누르는 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액면 다예요. 근데 그거 좀 고쳐야 돼요. 그러긴 해요. 네? 맞습니다. 고치셨어요? 좀 고치려고 노력하죠. 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시민운동 할 때부터 같이 해오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장 할 때, 도지사 할 때. 그들도 똑같은 변화를 겪는데, 제가 우리 같이 있던 참모들, 아니면 동지들한테,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전에는 흔드는 칼이 연필깎이 같은 거였다면, 본인이 못 느끼는 사이에 그 칼이 장검으로 변했다. 잘못 쓰면 파초선처럼 나는 그 부채에 불과하지만 이게 세상에 폭풍을 일으킨다. 영향력이 커진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진중하고 더 신중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스스로 잘못하지 말자. 근데 이제 그게 좀 젊었을 때는 잘 모르고 그래서 네. 잘 안 됐는데 저도 어느 때부터 아 내가 이 감정의 기복의 표현을 좀 자제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적이 있어요 저도. 근데 요즘 보면 후보님도 그거를 충분히 느끼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아까 계곡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계곡 경기를 할 때도 제가 성남 시장 할 때 같았으면 일단 무조건 강제철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화가 그들은, 나니까. 아니, 화가 나니까. 그들은 위반하고 있고. 그 위반하고. 말로 해서도 안 될 거고. 말로 해서 했으면 그쵸. 했을 테니까 당연히 강제철거로 이제 밀어붙였을 건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설득했어요. 아 일일이 한 사람씩 만나서. 네. 지침을 정확하게 정하고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옵션을 두 개를 정확하게 제시했죠. 강제 철거 당한 루트. 처벌받습니다. 벌금도 내야 됩니다. 당연히 철거 비용도 내셔야 되고, 원상 복구 하셔야 되고, 지원도 없고, 고통만 따릅니다. 스스로 철거하시면 철거 도와드립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지원도 해드립니다. 다 복구도 해드립니다. 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네. 웃으면서. 지금 그 말씀이 전 100% 이해되는 게, 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지침을 정확하게 주는 거. 네, 그거 중요해요. 정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장관이 지침을 정확하게 안 주면 전체가 흔들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는 거.
그다음에 옵션을 두 개 주고 선택하게 하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어,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저항 없이 제가 대신에 이제 거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신뢰가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거 그냥 적당히 하다 말겠지. 아니면 맞아요. 이거는 피할 길이 없어. 어떤 쪽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오죠. 대응 태도가. 그 경기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 이재명은 한다면 해. 바로 그거죠. 그거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또 그 어려운 일이 쉽게 풀렸을 맞습니다.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네. 그래서 자진 철거가 99.7%였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알아서. 아 그게 자진 철거율이 그렇게 높았군요. 네. 저는 5개는 강제 철거를 이걸 보여줬고요. 네. 나머지 1,600개는 스스로 다 철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즐거운 마음으로 고마워하면서. 그럼 그 철거하신 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도 마련하셨습니까? 확실하게 해줬죠. 네. 그 이제 복구해드리고 자연형으로 복원하고 또 기반시설 만들어드리고 또 예를 들면 재정 지원해드리고 융자도 해드리고 또 기획도 해드리고 마을별로 청소도 우리가 다 해드리고 하여튼 제가 저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정말로 조용하게 빠르게 그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남 시장 때는 모라토리엄과 그다음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시장님 요거로 제가 다시 보게 됐고요. 경기도 도지사 하실 때는 바로 지금 그러니까 조용하게 신속하게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보게 된 계기입니다. 조용하게 신속하게는 참 많은 것들을 했죠. 잘 보이지는 않지만 혹시 장관님 그 유심히 한번 보시면 경기도의 그 유흥가하고 서울의 유흥가의 네. 바닥에 뿌려져 있는 종이 전단 종류를 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아 그건 못 봤습니다. 아 보시 네. 앞으로 좀 보세요. 네네. 네. 그 경기도에 없는 게 서울에 있는 게 경기도 없는 게 꽤 있습니다. 일수 돈빌려준 다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언제만 보세요. 네. 이유는요? 이유는 저희가 그 발견이 되면 돈을 줘요. 그 찾아 주소 오시면. 보상비를 드리고, 대신에 그 전화로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돈을 빌려달라고 한 다음에 나오면 잡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대요. 혹시 있습니다. 나한테도 네. 그러지 않을까? 네. 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앞으로 후보로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칙과 정도를 지킨다는 점을 잘 보여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나 마구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마구 저지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데 대한 신뢰 그렇죠. 신뢰를 갖게 하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끊임없이 설득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실체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게 이제 말로 잘 안 돼요. 어차피 안 믿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치적 동기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정치적 공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그건 저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야죠. 실체를 잘 보여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은 속풀이, 살풀이 해야 될 것들이 네. 한 다섯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많을 거죠? 크게 봐서 다섯 가지. 제가 정리를 하면 네. 첫째, 형수님 욕설. 두 번째는 무점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경궁 홍씨 문제. 그리고 뭐 전과 사범 뭐 그런 게 있으셨어요? 전 몰랐는데. 오, 많죠. 네. 네. 그래갖고 그런 거 또 뭐 조폭 연루설 뭐 이런 한 다섯 가지가. 아, 그냥... 또 있어요. 그 저기 종북. 요새 요새 많이 보셨는데 또 논문 표절. 아 그럼 이게 계속 저는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중에서 가장 억울하다? 제가 뭘 해먹었다든지, 뭐, 능력이 없다든지, 이런 소리 전혀 안 해요. 그 점은 다행이고요. 그 없다 보니까, 글쎄, 뭐, 특별히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러면 가장 아프다? 제일 아픈 거는 제 형님과 관련된 일이죠. 그거는 누가 그런 얘기 하던데, 예를 들면 제 형님이 사실 정신적으로 좀 아프시잖아요. 아픈 분이셨는데, 그 아픈 분이 부당한 요구를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누군가 부추기는데, 부당한 행위를 제가 받아들이면, 그럼 저는 부패사범이 되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갈등이 발생해요. 저는 그 진퇴양난, 제 입장에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진퇴양난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웠죠. 저뿐만 아니라, 사실 제일 가슴 아픈 건 어머니였던 거예요. 저희 형님, 소위 형수 욕설, 또 형님과의 갈등, 뭐, 이 얘기인데, 전 그, 이 일은 사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형님은 어쨌든 정신적으로 조금 건강하지 못하시니까, 시정에 개입하고 뭘 요구를 했는데, 제가 그걸 막았고, 봉쇄하니까, 어머니를 이용해서 저에게 접근하려고 하다가 어머니하고, 갈등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공격하게 됐고, 공격의 내용이 그냥 공격이 아니라, 정말 폐륜, 폭력, 그 다음 뭐, 협박, 그 다음, 폭행해서 뭐, 또 다치기까지 하고 이러니까, 그 와중에 제가 또 다툼이 발생하고, 네. 그게 또 녹음되고, 막 퍼져서 지금은 뭐 생생하게 그때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디지털로 살아서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데, 뭐 저야 뭐 제가 한 일이니까 견디긴 하는데, 아직도 많은 가족들이 남아있잖아요. 어머니는 가셨고, 또 형님도 돌아가셨고, 하지만 또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 많이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아프죠. 형님의 마음속에 혹시 이런 거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 형님이 대학교 때 등록금을 좀 이렇게 벌어서 주셨다면서요? 제가 대학 장학금 받아서 형님을 드려서 그 돈으로 공부해서 대학을 또 가신 거예요. 아, 근데 하여튼 언젠가 형님이 조금 도와주신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학 졸업하던 해 이제 사법시험이 이제 떨어져서 이제 공부할 돈이 없을 때 그 형님이 또 도와주셨죠. 그러니까. 그 형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어. 비록 1년이지만,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너 나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마음의 어떤 발로가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결국은 욕망 중에서 이제 권력 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대해서 본인도 하고 싶었던 거죠. 아. 시민운동도 같이 했거든요. 아. 그런데 너 형 부탁도 안 들어주고, 뭐. 본인 지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지휘를. 네, 본인은 그게 시정 개입이다, 이래 생각 안 하고, 내가 형이니까, 그럼 내가 너보다 잘 아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런데 시정 개입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건. 네. 근데 본인은 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한테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너보다 정책도 더 잘 알고, 인사도 더 잘할 수 있고 하니까, 내 말을 좀 듣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근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공무원한테 직접 한 거예요. 내가 시장 친형 누군데, 말 안 들으면 이제 뭐 폭언하고, 가서 뭐, 책상 들고, 이러니까 홍모디 죽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좀 이해가 막았고. 가긴 합니다. 네, 그걸 네. 내가 다 막았거든요, 또. 네, 네. 전화 받고 쉬지 마라. 간부 밖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도 형수한테 욕설을 그렇죠? 하면 좀, 그건 좀. 그렇죠. 이런 뭐 사람들이야, 뭐. 근데 참, 이건도. 그건 지금 후회되시죠? 하여튼, 뭐, 당연히 뭐 후회되는 일이긴 하죠. 근데, 그래서 당시로서는 정말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정신적으로 질환 상태인데, 형수님께서 말려주기를 바랬던 거고, 말린다고 하는 게 치료를 좀 받아라. 그 진단을 좀 해라. 아, 형님. 형님은 진단을 병원에. 근데 이걸 부인하시는 거예요. 형님의 정의감을 제가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뭐 폭행, 혹은 뭐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뭐 형님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한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 어머니한테 한 말이었기 때문에. 아, 형님이 어머니한테 한 말을. 네.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라고 했는데, 우리 형수님은, 그럼 철학적 표현을 이해를 못하냐고. 어머니를 집에 불을 질러 죽인다고 해서 어머니가 집을 나온 상태에서, 어머니가 어느 무서워하십니까? 제 아내가 형님 부부를 만나서, 좀 하지 마라. 어머니가 집을 못 돌아가신다. 집에 불 지를까봐. 그러니까, 병원 치료도 좀 하시라. 오, 했는데, 그런 뭐 철학적 표현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욱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 아, 물어본 거죠. 이렇게 말했냐고. 아, 이렇게 말했냐고. 이렇게, 당연히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했냐? 라고 내가 물어 얘기했던 거죠. 그게 철학적 표현 같으냐? 형수님의 아들이, 형수님이라고 말했지만, 당신의 아들이 당신한테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하면 철학적 표현으로 이해가 되겠냐? 당신의 오빠가 진정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면 철학적 표현으로 이해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였어요. 그러다 또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어머니 폭행하고, 어머니 병원 가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신고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수사 받고 나오는 데 또 전화를 한번 한 게 두 번째예요. 어쨌든 뭐 지워버리고 싶지. 문제는 너무 다들 가슴 아프죠, 가족도. 그러네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그게 몇 년도의 일이에요? 그게 2012년. 제가 시장 취임하고 2년째 되는. 아, 그때 힘드셨겠어요. 그때 뭐 난리였죠. 이게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2010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당선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제가 될 줄 알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봤고 그때 사실은 수천억 대의 이권 사업이 저 때문에 좌절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공공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바꿨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그래서 제가 5,500억 벌었다라고 말했다가 그것도 기소당했잖아요. 왜 현금 받았다고 말한 것이냐? 아닌데요. 벌었다고요. 현금이라고 말한 것과 같기 때문에 현금이 아니지 않냐? 이익이지. 이래서 제가 기소됐잖아요. 거기서 사실 목표로. 어쨌든 그 일이 어쨌든 집중적으로 부딪힐 때가 2012년. 그다음에 제가 이명박 정부하고 심하게 부딪힐 때입니다. 그쵸.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기승을 부릴 때. 종북으로 몰 때. 네, 기승을 부릴 때죠. 2012년에 5월부터 저를 종북으로 몰 때입니다. 그때 저도 힘들었어요. 검찰개혁 부르짖다가. 그 2012년이 심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저희도 그때는 이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요. 저희 이제 애아빠도 직장에서 잘리고. 네. 네. 그 일환이었었어요. 네. 그 일에. 어쨌든 국정원이 개입을 사실 했고 형님한테 이재명이가 경기 동부연합 간첩단과 공범이다. 그래서 내가 9월 추석 전 20일 전까지 구속된다. 뭐 이런 얘기를 형님은 진짜로 믿었어요. 얘가 말갱이다. 오, 진짜 정말로 형님이? 네, 제가, 네, 제가 만 달러 무슨 공작금을 받았다. 지금도 또 돌아다닙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 질문 주장하대. 제가 간첩이라고. 증거는 우리 형님이 그렇게 말했다. 근데 그때 당시 한 말이에요. 정말 가족이,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 가족이 도와줘도 힘든데, 이제 가족이 그렇게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고통 그 자체죠. 예, 예, 예. 그러면 막, 아우, 나 이거 다 때려치고. 그때 안 할라 그랬어요, 제가. 그렇죠. 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때 제가 나중에는 녹음하는 걸 알았거든요. 예. 네, 네. 녹음하는 거 알거든, 내가 욕했거든. 네. 안 하려고. 그래. 아유, 뭐지, 내가 뭐 이런 걸 보면서 정치까지 하냐. 네.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네. 네. 어머니까지 이렇게 끌려 들어와서. 어머니를 길에, 집에도 못 들어오고 길에. 네. 우리 여동생 집으로, 우리 집으로 뭐 왔다 갔다 이렇게 헤매시고. 형님은 저 날리고. 그걸 뭐 녹음해서 오늘 공개하겠다고 저를 위협을 하고 그때도 위협을 했거든요. 너희 공개한다 이렇게 나한테 협박했어요. 그래서 하세요. 안 한다 진짜. 그때 그 마음이.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돌아가신 형님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안타깝죠. 가장 친한 형님이었으니까 가장 위에 있는 칠남매 중에서. 그러니까 정치가 형제를 갈라놨군요. 결국 그런 거죠.
그건 너무 너무 아프지. 그래서 결국은 화해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결국은 영혼이 이별해버렸죠.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무 말도 그때? 안 하세요. 그때? 아무 말도 안 하셔요? 그냥 무서워하시는 거죠. 형님이 실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 불질이 나랬거든요. 칼로 어디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나중에 와서 진짜로 폭행을 했고 그 두려움 그 존 자체였죠. 정말 간절하게 치료받기를 원했어요. 그 어머니가 아휴 우리 재미아이가 정치한다고 이거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랬죠. 근데 본인으로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형님은 계속 저러지. 저한테 예를 들면 전화하라고 저한테 자꾸 어머니를 괴롭히니까. 나를 만나게 해주라. 그럼 어머니가 뭐 그만 재명아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안 하죠. 왜냐면 어머니 제가 뭘 하는지 알거든요. 어머니가 민노당 그 저기 후보를 지지할 만큼 깨 있는 분이세요. 그러셨구나. 옛날에 김미희 의원 지지자였어요. 김미희. 아, 네네네. 그럼 어머니. 그 신상진 국회의원 나왔을 때 되게 고민 많이 하셨어요. 신상진 의원한테 네. 진료를 많이 받으셨거든요. 아, 그 의사 선생님 국회의원. 그렇구나. 네네. 그러셨구나. 저하고 시민운동을 같이 했어요. 네네네네네. 사실 어머니는 많이 깨어있는 분이셨고요.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그 자체를 표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어머니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럼요. 언제 제일 보고 싶으세요? 딱 때가 정해져 있진 않은데 예를 들면 햇살이 아주 뜨거우면 그때 학교 날에 감자캐든 장면 생각나고요. 네. 옥수수 먹다 보면 어머님이 동네에서 옥수수 얻었다가 우리 전에 끼니 떼어 물어주셨던 거 생각나고 국수 먹다 보면 국수 삶아 헹궈주시던 그 장면 생각나고 그러죠. 그러시구나. 모든 곳에 다 있습니다. 모든 곳에 어머니가 계시다. 최근에 보면 그 야당의 네. 이제 후보들 가운데 홍준표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부터 그랬어요. 아니 근데 좀 노골적으로.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는 저랑 고향이 같거든요. 아 그러시죠. 네, 네, 네. 창녕. 네, 창녕. 그리고 또 옛날에 뭐 모래시계 검사할 때 제가 MBC 그 마감 뉴스 때 아, 출연도 그래요. 하시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뭐. 유머러스 하시면서도 좀, 아주 특이한 분이시죠. 특이한 분이죠. 이분이 공격을 시작한다는 것은. 좋은 징조인가요? 무슨 의미냐. 아, 드디어 야당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뭔가,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제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 신호라고도 저는 해석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꺼낸 거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지사 다 하는 일 옳고 다 좋은데 가끔씩 보면 말은 옳은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아주 가볍다. 응? 더 진중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맞는 지적이죠. 그럼 그렇게 고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네. 그걸 고쳐버리면은 이재명이 아닐 테고요. 이재명의 장점 뭐 특기 개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거는 그 현장성, 또 대중의 언어, 대중의 감성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저는 정치적 언어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까 정치 지도자라는 말도 싫어하지만. 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회피용의 언어, 이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직설적이고 네,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언어를 쓰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실은 불편할 수 있죠. 그런 게.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유용했는데 이제는 역할이 또 바뀌기 때문에 계속 또 고수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표현하는 걸로는 이제는 이제 모난 돌인데 정도 좀 많이 맞고 많이 굴러서 닳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월도 많이 갔으니까 그래서 강가에 이제 호박돌이 됐다. 호박돌? 계곡에 모난 돌이 굴러서 호박돌. 강가에 호박돌로 바뀌었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점들은 보완하고 수정해야 되는데 본질은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지적은 일리가 있어요. 그럼 이재명은 직선이다. 맞습니까? 직선이 맞죠. 맞는데 이제는 좀 유연한 곡선을 좀 부과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린 건데 직선만이 옳은 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네. 그 도종환 시인 지금 뭐 문광부 저 장관도 네, 하시고 네. 지금 이제 의원이시죠. 그 도종환 의원님이 저한테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부드러운 직선이 되라. 아, 좋네요. 제가 직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시죠. 그러니까 포부요. 요새는 안 하시잖아. 요새 안 합니다. 요새는 그 소문이 안 들리더라고요. 부드러운 직선. 저 이거 참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더 이제 그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 이제 도종환 의원님한테 그 부드러운 직선이라는 그 이제 그 말씀을 들고 직선이 짧게 모여서 곡선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선이 짧게 의미는 의미 있죠. 의미 있는 표현이죠. 기와장 언뜻이 이해가 지붕. 네?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아 내가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네. 또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하면 생각나는 게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이런 겁니다. 네. 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미래에 필요한 것이다 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좀 이제 상당수가 아 이거 기본소득 이거 안 돼. 예? 이제 반대하시잖아요. 저는 그 반대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네. 저도 이해해요. 아 그러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생산보다 인구수가 줄었을 때 이때는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지금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러나 우리가 준비는 필요하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제가 딱 그 정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로요? 보편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도입하자는 게 아니고 준비하자. 도입을 준비하자. 체감할 수준의 소액으로 하는 거죠. 지금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문제가 예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선거 나갔을 때는 출발 자산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말하면 기본 자산. 기본 자산. 네, 그러니까 기본 자산을 무이자로 대출을 해드리고 성공하면 나중에 다시 원금만 갚는. 이제 이렇게 되면 예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산과 금융의 중간 형태. 그렇습니다. 운동하네. 그래서 저는 그 후보님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거 밀고 가시는 건 좋지만 그런 반대 의견도 좀 수렴을 해서 어느 정도 조금 수정된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렇게 가져가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네. 방법이죠. 이제 기본주택은 사실 장기공공 임대주택의 한 다른 형태에 불과해서 그럼 특별한 기본자 붙일 건 아닌데 다만 이제 브랜드 때문에 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생주택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약간의 자격 차이 정도. 근데 기본 소득 문제는 어차피 사회적인 논의 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마치 그 산업혁명 직후에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그야말로 자유주의죠. 자유주의 완전 자유주의가 한계에 다다를 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복지 시스템인데
그때 복지 시스템 한다는 게 다 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쉽지 않죠. 그렇죠. 한참 걸렸거든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시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 이상을 사회의 노동력이 아니라 그 이하로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노동으로 살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회가 올 텐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중개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이 저성장 상황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수요, 소비 수요 촉진도 필요하고 해서 소액으로 조금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그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또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할 때 말로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제가 틀린 얘기를 해서 설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고정관념 때문에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냥 올인업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원래 세상에 너구리와 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개가 합쳐진 게 실제 읽기 어렵잖아요. 근데 잘 안 믿죠, 그건. 네. 설명해도 잘 안 믿어요.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맞아요. 보여주면은, 네. 네. 그래도 믿을까 말까요? 맞아요. 시간이 조금 걸려요. 봤다고 해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자.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동의받는 것도 그게 순식간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정이 부담이 안 되는 정도 선에서 또 재정을 만들어가면서 하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조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재원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어떤 정책 목표를 위해서 조세를 부과해야 되는데 저항 때문에 못한다. 그럴 경우에 저항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죠. 재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니까 세금을 부과하되 재원을 국민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배분해주면 저항 강도가 확 떨어지죠. 그 대표적인 게 탄소세예요. 탄소세 부과해야 되잖아요. 네, 부과를 그렇습니다. 안 하면 지금 탄소 제로 사회를 대비할 수가 없어요. 힘듭니다. 반드시 탄소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항이 있잖아요. 물가 오르고 화나잖아요. 그래서 견디고 싶거든요. 수술을 거부하는 환자처럼.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걸 전부 똑같이 나눠줘로 그냥. 나눠주는 게 그 기본 소득이죠. 예를 들면 그런 방법. 토지세. 지금 우리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보유세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리면 저항 때문에 못 올리잖아요. 대신에 다 보유세를 거둔 다음에 그거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항이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미국에 세금을 쭉 내고 내가 이제 리타이어 한 다음에 그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는 만큼 돌려받는 네. 그런 개념으로 지금 이것을 하시겠다 이제 이런 뭐 그런 측면도 네. 조금 있죠. 조금 있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소득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어떤 형태든지 조세로 재분배를 좀 강화해야 된다. 복지도 늘려야 된다. 조세 부담률도 올려야 된다. 이게 당위예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효율적인 수단이 저는 이게 기본소득이라고 보는 거죠. 사람들이 잘 동의 안 하지만. 제가 조금 동의가 됩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조금씩 또 설득하고. 점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바꿔가시겠다. 네, 옛날 같으면 제가 우격다짐을 했을 텐데. 많이 변하셨어요. 맞아요, 네. 네. 그게 더 빠르다는 걸 알게 됐죠. 네. 네. 현실적이고. 네.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 기본주택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내 집 갖는 건 그 꿈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어떤 임대주택 쪽으로 너무 비중을 두는 것보다는 하긴 해야 되지만 차라리 정부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제 아파트 건축비만 받는 반값 아파트 이제 그 개념으로 좀 가야 되지 않냐. 근데 그 반값 아파트는 평생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게. 이제 기본주택 그러니까 장기 공공임대. 고품질의 장기 공공임대 주택인데 네. 이거를 늘리는 거를 제가 기본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이제 중산층도 그러니까 영세서민만 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요. 네. 중산층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데
이게 예를 들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없애거나 줄이는 게 아니고요. 더 용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공공임대 비중이 너무 작은 게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시장화돼 버린 거죠. 사람들이 피할 길이 없어요. 무조건 시장에서 집을 사든지 임차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그렇죠. 네. 무조건. 왜냐면 네. 영세서민은 아니면 자격이 없어요. 네. 네. 그 5%도 안 되니까. 4.7%. 네. 이거를 저는 이제 일단 10% 정도까지만 올리자. 시장 전체를 임대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안전판을 만드는 거예요. 누군가는 시장 참여자의 5% 정도는 굳이 시장에서 집을 사지 않고 굳이 시장에서 임차하지 않고도 공공 영역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시장이 안정화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잘 하잖아요. 근데 전체 한 20%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한 40% 되는데도 대개 한 10% 좀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저희도 제 목표는 한 10% 정도. 10%. 네. 그러니까 한 100만 가구 정도 하면 좀 넘기면 10% 정도 도달하거든요. 우리가 2300만 가구니까. 네. 한 150만 가구 정도 추가. 네. 공급하면. 지금 당장은 많아 보이는데 전체 주택 물량에 비하면 얼마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 이 노동자 출신 그렇죠. 대통령 친노동 반기업 이렇게 그거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그거는 기우예요.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이분법에 익숙해가지고 친노동 그럼 반기업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친노동 친기업이에요. 저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유연하시고 합리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기업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그러고 제가 그 매경에서 조사한 거 있는데요. 중소기업 임원 50명, 대기업 임원 50명 투표를 했어요. 저번 광역선거 끝난 직후에 가장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압도적으로 1등 했어요. 아... 37표인가 받아서. 다른 데는 뭐 열몇 표 이렇게. 그 실제로 왜 그러냐면 제가 성남시장을 8년하면서 보여준 것 때문에 그러죠. 저는 특혜 뭐 이런 소리 들어도 그 전혀 신경 안 쓰고 할 일 다 하거든요. 용도 변경 해서 기업 유치하고 또 시유지 싸게 장기 임대해서 기업 유치하고 그러면 저를 공격하잖아요. 특혜를 줬으니까 뭔가 혜택을 받았겠지. 부정거래 있겠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최근에 FC, 성남 FC에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고발하고. 고발하죠. 뭐, 네. 해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 특혜 줬다고 욕할 줄 알았거든요. 아니, 특혜 혜택을 안 주면 기업이 도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업도 혜택이 되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재정에도 도움이 되면, 모두가 행복하면 해야 되는 일이지. 근데 의심받을까 봐 안 하잖아요. 상당히 과감하게요. 그래서 기업인들, 고위, 그러니까 임원급들은 저를 아는 사람들은 되게 우호적이고요. 저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중심은 기업이고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활동이 창의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혁신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게 기업, 정부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규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철저하게 많이 풀고 경쟁을 강화하는 규제는 늘려야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규제 완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강자들의 놀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균형을 맞추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럼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균형감이 있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그렇죠. 있고 또 국민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균형감이 또 운동장이 기울어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해결방법이 네. 딱 있어요. 네. 우리 장관님이 중소기업인들한테 인기 많잖아요. 아니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아 내가 봤더니 아, 그래서 뭐 같이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맞잖아요. 직접 체험 못하면 간접 체험이라도 하게 하는 거죠. 그 인생 중에요 여러 고비가 있으셨지만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저는 이게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객관적으로도 그렇고 주관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사실 그렇죠. 사느냐 죽느냐 딱. 저는 사실 뭐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건 별로 두렵지 않은데요. 경제적인 파산이 제일 두려웠다니까요. 어떤 경제적? 다른 경우가 좀 다른데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지사직을 잃는 거 이런 거야 뭐 안 하면 되니까. 앞으로 뭐 정치를 못한다. 뭐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제가 경기도지사 선거 비용 반환받은 38억 원을 물어내야 되는데 남들이 모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내고도 아니 뭐 파산이죠. 파산. 평생 신용불량 파산자가 되는 거죠. 일도 못하고. 그게 제일 끔찍하더라고요. 정치인이 이제 그 국민들한테 각인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때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그 순간순간의 표정과 상황, 그러니까 냉정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절제하는 모습.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님의 경우에 성남시장 모라토리움, 경기도지사 계곡정리, 뭐 이런 어떤 방점이 찍혀 있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를 더한다 그러면 저는 그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그 법정을 걸어 들어가는 그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 저 가슴이 탈 텐데, 네? 야, 근데 어떻게 아주 담담하게 걸어 들어가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저분이 지금 심정이 어떨까? 그때 무슨 생각하셨어요? 의외로요. 네. 제가 상식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험한 상황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제가 깨우친 게 있는데, 사필귀정. 사필귀정. 진짜 그걸 제가 믿거든요. 그걸 믿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양심을 믿었죠, 나름은. 대법원의 양심을. 제가 겪어본 우리나라 사법제도. 최소한의 법적 양심. 근데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불안은 떨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건 이제 가장 그 깊은 밑바닥인데, 그건 이제 각오하는 거죠, 미리. 모든 걸 다 잃을 경우. 뭐, 그게 이제 마음에 대비는 하고. 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법제도를 믿고, 그다음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제일 가슴이 떨린 장면은 언제냐면, 무죄 판결 받고 난 다음이었어요. 너무 황당한 일인데, 네. 제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유튜브로 보고 있었어요. 혼자. 당연히 가슴 떨리죠. 무죄 선고를 했어요, 대법원장이. 그냥 그래 뭐 예상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충격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대법관 다섯 명이 유죄라고 선언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덟 명은 일곱 명은 무죄라고 했는데 다섯 명이 유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네. 한 사람 다섯 명.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나라 사법제도가 정말로 위험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위험하다. 유죄 이유는 그거예요. 허위 사실을 공표했냐인데, 당신이 대중들이 하기로 기대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걸로 평가된다. 죄형 법정주의 위반이죠.
십자가 밝기를 요구한 거예요. 어, 너 표정 보니까? 그거야. 아, 그거야. 왜 아니라고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는 거짓말 한 거야. 이 판결을 다섯 명이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 이게 사법도 정치에 가깝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론 그렇죠. 때론...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법사위에 좀 오래 있었잖아요. 법사위 연장도 이제 했고, 그래서 뭐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그 판사님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판결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론에 많이 좌우되시는 그런 경향도 저는 있으시다고 생각해요. 네.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 저는 사법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깊은 우려 이런 게 생긴 날입니다. 왜냐면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또 우려가 생기셨다. 네. 이제 이런 이야기네요. 아, 근데 어쨌든 저는 그 판결로 인해서 사실 오늘날의 이재명이 또 계속 길을 걸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네. 그 극적 전환. 있습니다. 네. 국민들 머리 내리는 꽃이겠죠.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웃으시지만 네. 그때는 정말 애간장이 타셨을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울 때죠, 사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궁금했던 거 질문 드렸는데 네. 저한테 뭐 궁금하시고 질문하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문 명답이었으면 이제부터는 명문 선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나도 준비를 좀 해야지 좀. 그런데 최근에 낙선하시잖아요. 네. 처음 떨어져 보셨죠? 네, 저 처음 떨어졌어요. 저는 떨어지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저는 처음에 나와서 떨어지죠. 2006년 떨어지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그다음에 2010년 선거에 됐는데 저는 처음부터 떨어져 봐서 그런지 그다음에 떨어지는 것도 그렇게 두렵지 않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저는 네 번 연속 네. 당선되고 처음 떨어졌는데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지 않으세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100일까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100일이 지나고 나니까 정리가 조금 되는데 그때 제가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사람들이 이래서 100일 잔치를 하는구나.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 100일이라는 기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최소한의 기간. 그리고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100일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저도 그래서 그런가요? 제가 2006년에 이미 예상된 그 낙선을 했는데, 제가 복귀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복귀하는데 한 100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쵸. 석 달 좀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100일. 아.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새로 돼서 뭘 발표할 때도 100일. 앞으로 100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를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링컨은 낙선해 보지 않은 사람을 중용하지 않았다. 크게 쓰지 않았다. 나중에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선거를 쉽게 당선된 사람들은 국민이 무서운 줄 잘 모릅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네. 네. 저는 뭐 떨어져 보기도 하고 뭐 많이 그래서 그런지 진짜 국민이 무섭거든요. 근데 쉽게 당선되고 낙선해 보지 않으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큰 약 되실 것 같은데. 아니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러니까 꽃도 그렇잖아요. 네. 야생화가 훨씬 이쁘잖아요. 질리지 네. 않죠. 네. 요즘은 저기, 그, 제가 이제 선거 구호를 준비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재명은 합니다. 박영선은 합니다. 맞아요. 그거 비슷하다 그러세요. 비슷하죠. 그 제가 원래 이재명은 합니다를 시장 선거 때부터 생각. 그러셨더라고. 네, 보니까 네, 아니 네. 누가 저한테 네. 아 이거 이재명 후보가 카피했어. 그래서 제가 네, 찾아봤어요. 네. 근데 책이 있더라고요. 네. 2000 책도 아예 있고 제목대로 된 네, 책도 있고 구호는 네. 시장 선거 때부터 썼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건데 저 작가는 원래 저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들 저는 그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또 참 뭐 공통점이 많은데. 제가 이번에 이제 구호를 정했는데, 이재명은 합니다를 원래 쓰던 거니까, 내가. 당연히, 그 의미가 있거든요. 남들은 어떻게 뭐 합니다, 박영선. 네, 네, 합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대한민국 대전한 이재명은 합니다. 변한테 누가 나중에 발견해서, 이거 박영선 의원이 쓰는 것 같아.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 대전한 이재명은 합니다. 너무 좋은데, 이것도 뺏겼다. 합니다. 이럴까봐. 그거는... 대전한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그걸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을 합니다로 갔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대전한 이재명을 합니다. 딱 좋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 저작권 좀 허용을 해주시는 게 어떨지. 그럼 서로 비긴 거네요. 비긴 거죠. 네, 네.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대전을 많이 쓰죠. 네, 이렇게 썼고요. 스마트 대한민국. 이게 이제 저희 캐치플레이 중에 하나였고.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 힘, 이제 이거 네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 나가서는 서울시 대전환. 이렇게 썼죠. 대전환. 네. 그러니까, 그냥 너무 생각이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저 사실은 근데 그 쓰신 거는 모르고, 제가 나름대로 막 연구해가지고, 대한민국 대상 이재명을 하면서 딱히나. 아, 그러셨구나. 박영선 후보의 네. 그 캐치포인트가 똑같은데. 네. 제가 쓴 책, 그 책 좀 한번 줘보실래요? 네네. 그, 제가 이 박영선과 대전아 이게 서평도 네네. 써주셨잖아요. 네네. 이거 그때 제가 사실은 참 감사했는데 고맙단 말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아~ 네. 글쎄요, 예. 이 내용 중에 프로토콜 경제라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제가 그 아마도 그 시장 선거에 안 나가고 중기부 장관을 계속했으면 올 한 해 계속 이 테마로 갈라 그랬어요. 사실은 프로토콜 아. 경제. 그러니까 왜 프로토콜 경제냐. 우리가 지금 다 플랫폼 경제 사회에 네,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강자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것도 또 말하고 보니까 비슷하네. 제가 왜 다른 얘기. 네. 함께 사는 세상. 네. 대동세상. 네. 네. 그래서 프로토콜, 규칙을 정해서 그 플랫폼이라는 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것을 공유하면서 이득도 좀 서로 나누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버가 하다 보니까 실제로 고생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고 나니까 그 혜택은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돌아가고 주주한테만 가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처음부터 프로토콜,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서 만약에 이것이 앞으로 잘 될 경우에 운전하는 사람에게도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가게 하자. 관계자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프로토콜 경제입니다. 네. 제가 그 지향하는 세상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함께 사는 세상. 네. 그러니까 언제나 얘기하는. 그다음에 대동세상, 함께 존중하고 함께. 네. 살아가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를 깔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은 IT 대한민국의 인프라를 깔았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발전시켰다. 네. 전자정부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경제, 어떤 세상, 하시고 싶으세요?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이 문제는 사실은 이미 해오던 거를 당연히 계속 이어서 해야 될 테고요. 여기 저는 이제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있잖아요. 소위 에너지 대전환.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시대의 주요 과제로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에너지 대전환의 인프라 구축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인프라, 예를 들면 배송전망 구축과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이게 1번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사실 미래인재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혁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사실은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투자. 세 번째 또 하나 주력해 드릴 게, 첨단과학 기술 또는 기초과학 기술 부분 기업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꼭 해야 될 부분인데, 기초 첨단 과학 기술 투자. 여기도 이제 정부 역할이 필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신산업, 산업 전환을 이뤄내려면 기업들의 창의, 자유로운 창의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까지 포지티브 규제에서 뭐뭐뭐뭐만 해라 해서 이거 빼고는 아무거나 해라. 그리고 이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된다. 규제 합리화. 이제 이걸 통해서 좀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죠. 저는 지금 하신 말씀에 제가 조금 이제 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느낀 것을 조금 보태면 지금이 바로 이 대전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번 대통령은 이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산업 지도를 만들어야 될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의 그 미래시장이 엄청나게 변할 텐데 미래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국가 경제 시스템을 좀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요새 그 페이스북 그 계속 쓰고 계신 거죠? 시작한 지 100일 지나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우연히 서울은? 우연히 서울을. 우연히 서울. 네. 근데 그 중에 재밌는 표현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그 이면을 보자. 그, 네. 그냥 제가 이제 그 시작한 이유는 똑같은 시간이 똑같이 지나가지만 내가 이것을 사진에 찍어서 글을 쓰게 되면 아,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뭔가 변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 사실은 이제 다 양지 쪽, 밝은 쪽만 보이지만 사실 그만큼 음지 쪽, 안 보이는 쪽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 안 보이는 쪽이 더 중요할 때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좀 많이 봐주세요. 그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남들이 못 보는 어두운 곳을 보시는 그 통찰력? 통찰력이라면 너무 과하시죠? 조금 과한가요? 과한 표현이시고 네. 그거보다는 이제 어두운 것을 보려는 노력이죠. 노력. 네, 그래. 노력이 적당하겠네요.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 네. 그 표현이 제일 적당한 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서울 그룹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가입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네. 그룹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기대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강제 가입을 허용합니다. 아, 예, 초대하겠습니다. 왜냐면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네. 불러서.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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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 100일이 지나서 네. 활력을 되찾으신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요즘이 난세라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대격변기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또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근데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꼭 이런 역병들이 와갖고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더라고요. 거의 한 100년, 200년마다 한 번씩. 그런데 이제 흔히들 난세에 영웅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가 좋으면 사실 혁신 기술이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렇죠. 네. 필요가 없죠. 네.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네. 잘 나가는데 뭐. 그래서 혁신 기술이 기존의 어떤 기득권의 관계의 힘을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정치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네요.
누구?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장관님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구 얘기하시는지 네. 눈치채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똑같은 네. 생각을 하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평시에는 사실 정치는 체감되지 않아야 돼요. 체감되기 어렵죠. 귀찮은 정치일 수 있습니다. 네. 정상적이고 평화롭고 안정적일 때. 근데 위기의 시기, 위험한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정치에 대한 체감도가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다음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이 커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너지 위기, 또 기후 위기 이게 좀 심각하잖아요. 디지털 전환 또는 주기적인 팬데믹 이게 지금 겹쳐오는 분절점 같은 시기라서 네. 정부 역할이 더 커져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중요한 정부 역할이 나침판적인 성격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더 네.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토대도 보강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위험하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난세에 정치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사실은 리더십의 핵심 요체는 용기라고 봐요. 용기. 용기와 결단. 결단. 그리고 강인함이죠. 강인함. 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다 머뭇거리거든요. 그럼 용기와 결단, 강인함 이건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네. 가지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 어떤 대통령으로서 갖춰야 될 자질 거기에서 저는 첫 번째가 통찰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측은지심.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셨던 용기, 결단력, 추진력. 네. 요거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분을 찾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감히 평가를 드리면 첫 번째 통찰력도 좀 저는 상당히 있으시다. 통찰력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세 번째 용기, 결단, 추진력. 이거는 따라갈 사람 많지 않을 것 같다. 네. 거의 뭐 100점 만점에 110점이다. 이 정도 되는데 측은지심 이 부분에 있어서 측은지심이 이제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엽게 여기는 마음 이거지 않습니까? 뭐 존중, 연대 존중?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인의 예지 중에 인 그러니까 이 인이라는 게 사랑하는 마음, 또 감성적인 마음, 이제 이런 건데, 이제 과연 이 측은지심이 얼만큼 측은지심을 가지고 있느냐. 또 측은지심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균형 감각을 갖고 있는 측은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 네. 정치의 본질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동세상을 만드는 거죠. 함께 사는 세상을. 그리고 그 과정은 사실은 억강부약이어야 된다. 이게 제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에 대한 폭력적 억압이 아니고 강자들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는 거죠. 그 목표는 결국은 약자들을 부양하는 거예요. 약자, 다수의 약자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게 측은지심의 핵심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갈등. 갈등 국면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 포괄적으로 작동하느냐. 아니면 타협과 협력, 연대로 가느냐는 건데, 저는 그 점에서는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려면, 그건 결국 통합이고, 공존이고, 또 배려고, 협의고, 그걸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여지는 측면이, 예, 좀 강한 측면만 보여지는 게 있는 거죠. 저는 이 측은지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이제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 말을 잘 듣는 이재명 이렇게 국민들한테 생각되어지는 것.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말 매우 잘 듣는 사람인데 이제 앞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의 행보를 보면 국민 말을 좀 잘 들으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우리가 정말 긴 시간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국민 말 잘 듣는 이재명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를 지지해 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성장하고 같이 가는 국민 말 잘 듣는 이재명 되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생각되어지는 것,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말 매우 잘 듣는 사람인데 앞으로 그렇게 생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